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 무역 플랫폼인 토리움의 공동 설립자를 맡고 계신 마틴 파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에 앞서서 토리움이 어떤 플랫폼인지, 암호화폐를 무역에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원래 고향이 경상도예요. 네네. 네, 말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토리움은 간단하게 미국, 지금 무역의 모든 거래는 미국 USD 달러를 이용을 하는 부분을 토리움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원은 많으나 미국 달러가 보유량이 부족하고 또 굳이 미국이나 연관이 없는 그런 나라 국가에서도 왜 굳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해야 하는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토리움이 아시아나 개발도상국 후진국, 저희 나라의 아시아에 적합한 그런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토리움 플랫폼을 이제 처음 봤을 때 네? 로고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예. 꼭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로고가 예. 뭘 뜻하는 거죠? 그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사각형이. 토리움은 원래 토리움이라고 하는 네. 원소기호 90의 화석입니다. 그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플루토늄, 네네. 예, 플루토늄과 같은 그런 광석이죠. 광석인데 이 토리움은 지금도 지구 마그마의 지구의 어떤 마그마의 그 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화석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이 토리움을 발전소라든가 여기 개발이 된다면 네네. 아마 인류는 몇천 년 동안 전기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멋진 광물이에요. 그럼 그 토리움의 모양을 본떠서 이제 로고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그 모양이 토리움은 그런 모양이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네네. 그 모양은 아마 앞으로 토리움이 성장해 나간 그 모양을 화석으로 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 네. 이제 플랫폼에 좀 더 집중적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최근에 이제 오일필드라는 업체와 이제 MOU 체결을 하셨죠. 네. 이제 그 말은 즉슨 토리움이 기름 분야를 먼저 이제 개혁을 한다? 암호화폐를 도입할 거라라는 움직임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결국에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받고 상점 주인이 암호화폐를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 부분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관련 문제가 이제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오일필드와 MOU를 체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협의가 되셨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방안이 마련하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계약 내용에는 ICO 이전에 네. 수도권 쪽에 주유소 5개에 5개 최소 5개 이상의 주유소에 토리움을 가맹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총 올필드는 이제 큰 대리점이에요. 네네네. 연간 한 2,500억 정도의 네.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업체인데 한 천여 개 정도의 1,040개 정도의 주유소 가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자체 기름을 공급을 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어차피 토리움을 받아서 그 토리움으로 다시 올필드에 들어와서 또 기름을 내주는 데는 돈과 같은 수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네네네. 세금 문제는 아직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각 나라별로 세금 기준이 다르고 네. 또 어떤 상황들이 다르고 법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 나라만 이 토리움을 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무역에 도입이 된 후에 네. 이제 ICO를 하신 후에 추후 미래에 결국에 암호화폐가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점은 변동성에 대한 대처인데요. 네. 결국에 무역 자체도 자원의 변동성이 있을 뿐더러 암호화폐도 그에 따른 큰 변동성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토리움을 암호화폐 발행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셨죠? 우선 먼저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이 암호화폐는 무역에
쓰기에 너무 적합합니다. 네네. 지금 있는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무역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어떤 쓰고 있는 미국 달러와 뱅크, 은행의 어떤 내용들과 어떤 기준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오던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무역만큼 심플하게 이 화면 앞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무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패킹리스트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조율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 유니버셜 오일을 통해서 베트남과 바이오 중유를 수입해서 한전에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또 월 100억 하나로 한 100억이니까 한 그 정도의 양을 항상 할 수 있는 지금 라이센스나 모든 어떤 계약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 모든 것을 토리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까 또 질문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냐, 네네. 어떠냐 하는 건데, 토리는 AB로 두 개가 나눠서 나옵니다. 네네. 예,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네네. 현재는 A라는 토리만 나와 있는 거고요. B라는 스테이블코인의 어떤 고정 단순화 시키는 것은, 네. 어차피 이 토리 우머의 토리는 달러를 배제시키고, 미국 네. 달러, 상관이 없는 미국 달러를 배제시키고 진행해야 하는 암호화폐니까, 1토리당 1배럴이다, 1토리당 1리터다. 아, 네. 어떤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뭐 몹스 가격에 어떤 기준을 삼는다라는 이 에너지 자체로 어떤 화폐 단위를 잡을 거예요. 네네. 근데 화폐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올 거예요. 결제할 수 있는 토큰, 일반인이 네네. 돌아가는 토큰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투자자분이나 이 주주분들의 어떤 주식 형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토큰 형태로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아, 네네네. 네. 제가 또 이제 백서를 보던 도중에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네. 지갑 자체는 ERC20 지갑인데 네. 운영, 덱 운영은 EOS 기반으로 이제 구축하실 예정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ERC20으로 발행하신 토큰을 추후에 EOS IO로 이제 EOS 토큰으로 이제 옮기시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백서가 만들 당시 네. 또 지금 ERC20으로 개발한 당시 이 플랫폼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아마 IBM사에서 만들었는 그 무역 플랫폼을 좀 개선시키는 형태나 제휴 형태로 갈 건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개발팀이 이 두 쪽, 그러니까 처음 개발하는 팀이 있고 새로 또 다른 개발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쪽에서는 ERC20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기를 원하고, 먼저 만든 개발 쪽에서는, 개발팀 쪽에서는 아마 EOS로 가는 걸 원하는데, 네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 네네네. 예, 확실히 정해지면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토큰 분배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네. 토큰 분배 중 50%가 네. 이제 토리움의 미래를, 토리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거라고 말씀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부분에 쓰일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는 POS 방식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토큰이 풀리게 되면 굉장히 지분 증명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관계로 하여, 네네네. 저 개인이 아니라 무역 코인의 특성상 안전하고 또 이 지분 자체가 정확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50%를 지금 시점에서는 에스크로 기능과 똑같은 기능,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에스크로 라이센스를 취득 후 코인과 미화 달러와 1대1의 개념으로 보관 중인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무역 코인에 상당한 안정성이 보장되기 네. 때문에 그 이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토큰 양을 따져봤을 때 네네. 절대적으로 안전한 코인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 네. 향후 많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세계화 되었을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비율에 대한 조정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역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네. 무역
토리움의 무역 플랫폼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네. 이 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예를 네. 들어서 뭐 자원이 어디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법률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또한 지급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무역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네. 예, 저는 기름 무역, 그러니까 이제 기름에 관련된 모든 무역을 한 20년 정도 해오고 있고 네네. 판매하고 했었는데 저희 나라도 예전에 맥컬리를 통하여 상장사와 경유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 뭐냐면 무역이란 건 서로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대한 서로의 대가가 지불되면 그만이에요. 네네. 약속이 지켜지면 그만인 거죠. 예를 들어 자금이 그 돈이 먼저 넘어갔는데 물건이 안 넘어온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네네. 물건은 넘어왔는데 돈이 안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토리는 그것만 대신해 주는 겁니다. 네네. 예. 중간에 플랫폼은 뭐냐면 이미 토리를 입력하고 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겠죠. 네. 바이어는 주문을 하고 셀러는 그 보관된 데에서 토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보내는데 BL이라는 게 있어요. 선적 서류라는 게. 네네네. 네. 물건을 보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입력을 해서 그 내용이 맞아떨어지면 토리는 이 상대방 셀러 쪽으로 자동 지갑으로 이제 송금되는 그런 기능이죠.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에스크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에스크로인데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를 입혀서 투명성을 더하고 효율성을 더하신 부분인 게 맞는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토리를 구매할 당시에도 안정성을 싱가포르 은행에서 안전한 어떤 에스크로 기능을 가지고 네네.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또 안전을 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역에는 어쨌든 안전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할 예정이죠. 이런 부분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추후 혹시 이제 상장 예정 일정이나 아니면은 네.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후에? 상장을 할 예정은 있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퍼블릭 세일은 네.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네네네. 네. 지금 내부적으로 퍼블릭 세일은 진행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네. 아마 일부 분들하고 해서 상장이 되고 아마 토큰 세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리움 플랫폼이 이제 무역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블록체인이 도입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저도 차를 운전해가지고 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결제할 때 네. 토리움 카드로 토리로 결제한 날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소중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움의 공동설립자인 마틴 팍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